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일꾼답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단 말씀을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금주의 언약의 제목이 일꾼의 참모습을 확립하자, 이런 제목이었고요. 부제로는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을 회복하자. 첫째가 말씀 이해. 말씀 이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회 이해였다고. 두 번째 기본이 뭡니까? 기도로 사명을 회복하자. 세 번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직분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굳이 직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또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고, 장로, 권사, 합게 살아야 되겠고, 렘넌트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일에, 주의 일에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님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 자기의 유익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그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간혹 가다가 복음을 오해해버리다 내가 방종해도 된다는 식의 이상하게 자꾸 그쪽 방향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보실 지게 책망할 것이어야 되고, 불신자는 복음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그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되고, 가능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고요. 특히 여러 가지 근신하고 단정하고 아담하라고 했습니다. 탐욕,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즐기는 중독자라든지 폭력, 폭행, 혹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용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이익, 손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기 힘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새로 입교한 자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 또 외인,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 감독들이 적극적으로는 충성되게 주의 일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지만은, 또 조금 반대쪽으로는, 쪽에 소극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집사라고 할 적에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여기 아름다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뭡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사람이 신용이 있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더러운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여자 집사,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정숙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여자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 표현한 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두고 표현한 말을 인정해야지 나는 아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절제하고 신중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 일꾼에게는 뭐라고 했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남자의 욕구가, 성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자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이 꼭 교회를, 이런 의미보다는 한 가정이 얼마나 귀한 줄은 남자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깨는 사람이 주로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표현을, 왜 남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정을 지구상 우주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럼 나는 아니라 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짓지 않는 방법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죄를 짓지 않지, 나는 아니라 이러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의 직분, 교회의 일꾼을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감당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실제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이나 일을 할 적에 시험 빠지는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를 보면은, 아, 이분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과의 갈등, 일의 갈등, 많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나도 모르게요,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게 그분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뭔가 세워라,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 꼭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 맡겨진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축복이,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왜 직분을 잘 감당했으니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왜 있잖아요. 뭐든지 직분이든지 뭐든지 잘 감당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잘 감당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이기고 이래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직분에 충성하지 않았던 사람, 대충하고 게으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과,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되게 이렇게 움직인 사람은 벌써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도 다르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처리해가는 방법도 다르고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고 축복한 것도 사실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벌써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니까 요셉과 다윗이 가진 영적인 눈이 달랐잖아요. 그릇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쓰시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축복이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말장난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요,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고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큰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왜 담력을 얻냐? 쉽게 말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오해도 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말하면서 알고 보면 방해하고 앉아 있고, 비판하고 앉아 있고, 잘하면은 박수 치는 척 하다가 조금만 문제 오면은 니 때문에 그랬다. 이런 눈총을 두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것이요. 많이 겪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은 뭐 어쩌면 아무 욕도 안 들어 먹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뭐 잘하니 못하니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실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육신을 가진 자라 의식을 한다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 했는데도, 그런데요, 이 주의 일을 꾼으로서 충성되게 감당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통과하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알게 되는 정도이고 하나님 주신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담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배경이죠.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나. 늘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라는 관점으로 우리 서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치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치유 이전의 것이 있는데, 첫째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근원적인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모든 죄의 근원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치유 이전에 그 병이 오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의 병들이, 여러 가지 삶의 병이 오는, 뭡니까? 근원이 뭐냐?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문둥에 걸린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는 거는요, 그걸 찾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거를 못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문둥병자는 둘째,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근원적인 해결책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해결책, 이런 단어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권언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권언적인 치유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권언적인 치유의 시작이 뭐냐? 어디서부터 권언적인 치유가 시작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아는 거라는 거는 뭐 불신자는 모르니까 교회 와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거, 그게 치유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늘 말하지만 성경은 원래 그리스도인에게 준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겁니다. 14권의 바울의 서신서, 사도들의 또 서신서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지역과 그 개인,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로 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아내를 모른다, 남편을 모른다, 평생 같이 살면서도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모른다 할때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맡기게 되겠죠. 믿게 되겠죠. 이 문둥병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요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아, 이게 되겠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 하는데요. 오늘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책망하고 비난하는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문둥병자가 붙잡았던 언약을 여러분들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손님으로, 기빈으로, VIP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표적이라고 사실은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할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을 하든지 해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벌치기에는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면은, 아, 사람들이 술 먹고 취했으니까 아무 물이나 갖다 주면 되구나. 뭐, 그 정도밖에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원적인 치유는 사단의 12가지 여정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자녀가 되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때 허감의 세력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될때 이제 모든 것을 그 주인이 책임집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목욕탕에 가도 있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완전히 맡길 때 책임지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산업, 교회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지 않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참새 한 마리를 보고 드래핀 백합 하나를 보고도 메시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목욕탕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를 보고도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될거 아닙니까? 성경적 원리를. 주인에게 보관하지 않는 물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둥켜 안고 앉아있는 이상은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 응답 온거 아니에요. 그냥, 아, 늘 뭡니까? 모욕하다 말고 내 물건 잘 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가물대가 쳐다보고 괜찮구나 이러고 또 나오고 그래서 갖다 동놈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저놈이 왜 자꾸 지 가물대 문을 자꾸 열어서 할까? 저뭐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냐? 보석이 있는 것 같다. 그래 털리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딱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요. 오늘도 뭡니까? 맡길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두 번째,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이 있다면 이제 상태가 만들어지죠.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 컨디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그건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임하는 시간표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룰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자의 축복 9가지를 룰이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거든요. 삶 시대를. 그럼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저는 약이라면 안 먹는 사람인데 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의사가 처방을 이제 간에 대한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10년 가까이 저와 이렇게 주치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를 제 스타일을 잘 아니까 목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먹어야 돼요. 이거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약도 안 먹고 뭐잘안 먹으시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그분이 볼 적에 내가 대충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약 구약을 집에 갖다 놔도 여러분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은 이 장롱 면허증 이런 말 듣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장롱 면허증이거든요. 장롱 면허증 뭐 50년 가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그날 나와가지고 박치기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남 사고 치고 지도 사고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져야 되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야 되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만든자 딱 만들어진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들을 많이 곳곳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은 전부 다 발판이 되고요. 전부 다 응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응답을 찾아 돌아다니느냐? 어떤 응답이 진짜 응답이래요? 주로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잖아요. 의식주 문제, 성공하는 문제, 전부 창세기 3장, 6장, 9장과 연결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뭐 제가 어디에 뭐 기계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과 기준과 내 소견이 옳은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자꾸 뭡니까? 응답이라는 기준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고,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요,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냐?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는 보세요. 영적 치유가 될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다. 영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뭐 성경이 말합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수 있다고요. 주께서 나를 낫게 할수 있다. 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왜? 벌써 치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걸 보기 때문에. 주님이 또 소경받으며에게는 뭐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상태를 봤다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개처럼 취급당하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가 여인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뭐, 가난이니 개그치 취급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적에는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근원적인 치유가 그러면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하냐?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고, 다만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라.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둥병자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의사가, 그 당시에도 뭐 의사라고 하는 부류의 분이 계셨겠죠. 나았다고 최종적으로 뭐 말을 해도 제사장에게 최종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이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알죠. 유대인들은 같이 못 있기 때문에 격리시켜놨다고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류의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의사도 뭡니까? 제사장이 보이려면 제사장도 본인도 할 수,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제사장 앞에 증거하라고 하나님, 제사장이 가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시지가 뭡니까? 결론적인 치유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진 그 문제 때문에, 그병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그 문제와 그 병을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권위적인 치유의 결과인데, 권위적인 치유의 능력입니까? 마지막으로 붙잡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을 권위적인 치유를 넘어서 권위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증인들은요, 권위적인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뭐, 내가 억지로 체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억지로 체험해라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체험이 된 거예요. 보니까 요셉 보세요. 이 권위적인 능력을 미리 알게 되니까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얘기라고. 모세는, 요셉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꿈을 꿨고, 모세는 80살 나중에 알게 되죠. 사무엘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게 되죠. 이 권위적인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좀 달랐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권위적인 능력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적인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엘리사라든지,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권위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잖아요. 무식해 보이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위적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권위적인 치유, 권위적인 능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누리는 권위적인 언약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오늘 확실히 아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므로 완전히 흑암이 꺾이는 역사 있고 그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림으로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237 전도 선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 다민족 현장인 우리 특히 노포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들, 또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70제자, 70지교회, 70종족, 70나라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민족 예배팀, 또 전도 선교 캠프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분이 나의 미션을 발견케 하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송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션,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우리 김성극 장로님, 또 우리 코비드19에 노출되신 분,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 한분한분 기억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정말로 눈으로 뵙는 역사, 완전히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어서 질병이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렘넌트 우리 박준인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행의 안전한 이정표가 될 만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불신자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제자화 되어지는 역사가 이두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